올리베리, 너는 오늘 바닷가서 그런지 텐션 오늘 아주 좋은데? 바다도 봐도 봐도 아주 아름다워. 봐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태안 앞바다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바다가 겪은 끔찍한 일? 뭐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말이지,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악몽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뭔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여기 유로필 극복 기념관이 바로 그 이야기가 담긴 곳이거든. 궁금해. 아니, 인간들이 바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가. 뭔데? 어떡해. 이게 다 기름이야? 안돼. 세상에. 진짜 많다. 안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마음 아프다. 바다가 우리 친구들도 엄청 아팠을 것 같아. 속상하다. 내 친구들이야. 너무 아파. 우리들 다 맘에 뒀어. 내가 닦아주고 싶다. 꽃게들도 다 까매졌어. 우리야, 우리 친구들도 다 까매졌어. 애들도 까맣고 다 까매졌어. 어떡해.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구나. 근데 이건 뭐야? 이건 그때 당시에 기름 묻은 조개인가 봐. 어머, 어떡해. 조개들도 까매졌구나. 엄청 까매졌네. 마음 엄청 심각했구나. 마음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나 봐.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해설사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태안 앞바다에 악몽 같은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예, 푸르고 아름답던 바다가 기름 유출로 인해서 완전 검은 바다로 변했습니다. 참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업을 다 잃게 됐어요. 또한 물속에 사는 우리 물고기들 있죠? 이 해양 생물들도 다 생활터전을 잃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세상에나. 사람들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기름의 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돼서 그랬군요. 나쁜 사람들. 근데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해도 사람들 덕분에 바다가 치유되기도 했어. 그치, 해설사님? 네, 맞아요. 그때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서 전국에 방송을 타고 나가니까 123만 명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분들이 태안을 바다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름 닦는 회복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릴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단 1년 만에 이겨냈습니다. 이건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참 훌륭했습니다. 네. 박수. 우리도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기름을 제거해보는 거야. 율리페리, 잘할 수 있지? 물론이지. 고양이는 원래 깔끔하다냐. 우리가 더 깔끔하거든. 그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바위나 자갈에 묻은 기름들 일일이 하나하나 닦아낸 거지. 이것봐! 깨끗해지고 있어! 작업하다 보면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다던데. 아니, 얘들아! 시간 얼마 없어! 더 빨리! 빨리! 버려! 다 만들어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얘들아, 어서 들라! 성공! 됐다! 태안군은 대부분 주민들이 어업과 관광업으로 먹고 사셨는데 일터를 잃은 세민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셨대. 엄청 속상하셨겠다. 근데 그런 바다에 있던 생물 친구들은 어떻게 됐다냐? 사고 이후 2년 만에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회복했대. 그리고 너 혹시 살갱이라고 알아? 살갱이? 베리랑 비슷하게 생기네? 아니, 상갱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라는데 태안 바다 건강해지니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대. 아, 다행이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로 유명한 상균이. 주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는 국내 토종 돌고래 상균이는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태안 앞바다에서는 모습을 감췄었는데 사고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려 100마리 규모의 상균이 떼가 발견됐대. 상균이가 돌아왔다는 건 물고기, 새우 등 상균이의 먹이가 되는 해양 생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야. 실제로 태안은 사고 2년 후부터 대부분의 어종을 회복했고 2014년 조사에서는 갯벌 속에 쌓였던 기름의 독성과 바닷물 속 기름기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정말 다행이었어. 모두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지. 운명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야. 나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러 왔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 우리 별이도 많이 감명받은 모양이네. 감동이야. 나도 감동.